안녕하세요. 저는 2030 세대공감에 계속 출연하고 있는 20대 박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된 박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클리앙이라는 사이트에서 로토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었고, 1급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그쵸.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20대가 어떤 식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처음 어떻게 대중한테 각인됐는지, 동현 씨는 어떻게 처음 이제 윤석열을 알게 됐나요? 저는 일단, 감히 나에게 반기를 들어? 약간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저항의 아이콘, 투사의 아이콘, 뭐 정의로운 인물 이런 인물이었죠. 국정원 댓글농단 사건에서. 그때 2013년이었죠. 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게 충성한다라고 나왔었던. 뭐 국정원 수사와 관련된 외압 이거를 네, 폭로하면서 뭐 야당 도울 일 있냐라고 이제 수사를 거부했던 그때 이제 상급자를 들이받아서 그쵸. 굉장히 뭐그 당시에 징계도 받고 네. 또 좌천도 되고 했었을 때 일반 국민들한테 많이 각인이 됐었죠. 그쵸, 일반 국민들한테 그거 보고 완전 사이다였죠, 예, 사이다. 그렇죠. 정치에 관심 없는 20대들도 네. 하도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니까 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네. 그때 처음 알게 됐던 계기가 됐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조직이 그 조직일 줄. 그렇죠. 윤석열이란 인물의 인지도가 네.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 거죠. 본격적으로 호감도, 이제 인지도가 아니라 호감도를 쌓게 된 거는 사실 박근혜 국정농단, 최순실 그쵸. 국정농단 때 이제 탄핵 수사할 때 네. 박영수 특검이 누구를 임명했는지 기억하세요? 아,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검사를 임명했었죠. 근데 그쵸. 그때도 이제 깔끔하게 딱 앉히고 싶었던 자리에 못 앉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평검사였나? 하여튼 좀 좌천됐던 그런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막 시민들이 막 네. 꽃도 보내고, 막 선물도 보내고. 대검찰청 앞에도 꽃밭이 한번 연출됐던 적이 있었죠. 박근혜 정부 때 탄압을 받았던 뭐 네. 최동호 네. 검찰총장처럼 그랬던 이미지였는데, 그 탄압받던 사람이 박근혜 정부의 그런 국정농단에서 수사를 하니까 네. 뭔가 시민들의 어떤 울분을 풀어주는 그런 해결사 네. 같은 이미지를 이제 얻은 거죠. 20, 30 말로 존버 타다가 떡상한 거죠.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누군가가 이거 뭐 보복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했을 때그 수사로 보복하면 그 깡패지 그 검사냐 맞아요. 이런 명언을 식으로 얘기를 남기셨죠. 했었죠. 인터넷에 먼저 익명으로 좀 물어봤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보다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동현 씨가 보기에는 어떠셨을 것 같아요? 20대들 생각이? 저는 일단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거기서 다 어차피 정치판에 나오는 거기서 고놈이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가 조국 사태를 경험했었잖아요. 그 사태로 인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또다시 정의에서도 역시 그쵸. 살아있는 정권의 칼을 대는 사람, 이런 사람 또는 괜히 문정권 건드렸다가 탄압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쵸. 여론조사 보면 20대들 사이에서 지지율 1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이거든요. 현재로서. 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엑스파일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대관 논란, 이런 거뭐 대변인 사태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서 좀 떨어졌긴 하겠지만 그래도 1등이었는데 저희 학교 사이트에다가 익명으로 물어봤는데 그냥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든 이미지 때문에 점수를 얻은 거지. 그가 보여준 게 뭐가 있느냐. 조국이나 뭐 조민 씨에 네. 대해서 이제 검증의 칼날을 굉장히 많이 들이댔는데 만약에 본인 가족 장모 의혹이나 아내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증을 받지 않는다면 검증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의 지지율은 다 날아갈 거다. 그쵸. 생각보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학교 관련해서 이제 좀 여론을 봤을 때, 딱 극렬하게 나뉘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를 두번 나왔거든요. 하나는 이제 종교계 신학대학을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응급구조학과를 나왔는데, 굉장히 판이합니다. 일단 종교계 대학에서는 윤석열이 완전 정의의 사도예요. 살아있는 정권에 칼을 들이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해도 잘할 것이다라는 이미지가 있고, 특히나 또, 사실 그 종교계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국 사태도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났으랴.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일반 대학으로 갔을 때는 그런 이미지들도 있지만, 정치에 아예 관심 없는 아이들도 많았었고요. 나 살기 바쁘다고. 그렇죠. 네, 그것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수 쪽에서는, 아, 이제 우리 정권 교체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진보 쪽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 전까지 20대들은 이제 우리 편 들어줄 거다.
마치 잡은 물고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인식이 산산이 깨지게 된 거죠. 그렇죠. 아, 20대가 완전히 다 우리 편이 아니었구나. 네. 그러면서 저 친구들은 그런데 윤석열을 지지하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된 거고, 윤석열이 어떤 인물이냐도 중요하지만, 그런 윤석열에 대해서 20대가, 30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태를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손을 댄 사람 감히 조국 전 장관님께서 임명이 되자마자 바로 그냥 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반기를 들었다고 하죠.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거기에 또 우호적인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살아있는 정권에도 손을 대는 사람이라서 완전 정직하고 우직한 사람이겠구나. 요 몇 주간의 네. 행보를 보면 약간 그 우직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빨리 나올 거면 나오고 그렇죠. 혼자 할 거면 혼자 하지 네. 왜 자꾸 뜸을 들이냐 간 보고 있냐 전에 안철수가 받았던 비판처럼 네. 윤석열을 지지했던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끈하고 좀 화통하고 그런 걸 기대했는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약간 미적거린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거 무조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중도층의 민심이 이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조금씩 지지율이 빠지고 있단 말이죠. 네. 옛날의 반기문을 연상시키는 것 같은. 저는 이제 윤석열 최근의 태도에 대해서 보면은 최근에 유튜브 웹드라마 중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이제 중소기업에 관련된 드라마가 아, 네, 있어요. 조조서. 네, 조조서. 네. 거기서 보면은 사장님, 그 충범 씨가 근로계약서 언제 쓰냐고 물어보세요. 뭐 계약서? 정식으로 출근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아이 뭐 그런 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사장님은 뭐 심기가 불편합니다. 확실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연봉 협상을 하는데 이제 사장님이 아 그런 거 우리 그냥 묻고 믿고 가는 거야 이런 표정이 있었잖아요. 약간 윤석열 이제 후보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 그런 건 믿고 가는 거야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기반이 조국 수사였어요. 네. 그쪽 논리대로만 따지자면 이제 외압에 굴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했다. 그래서 사실은 인기를 얻은 건데 정작 그 기준, 그 잣대가 본인 내지는 본인의 가족들에게는 예외야 라고 한다면 그 모든 지지, 즉 그 대중들이 지지하는 기반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윤석열이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지나칠 만큼 그런 수사를 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잖아요. 조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검찰개혁? 검찰개혁 소리만 해봐라. 내가 지금 반 죽여놓겠다. 감히 우리 조직을 건드려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김어준 총수는 그게 약간 충정심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여기서 내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망한다라고 보는 주장까지. 저는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조국 전 장관께서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반대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복수의 칼날을 겨룬 게 아닐까라는 전 견해를 아직 가지고 있기는 한데 검찰이 그래도 수사권 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라는 게 지금 딱 들어맞지 않나요? 줄리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뭐 많이 들어봤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저는 또 다른 별명을 사실 들었어요. 유지. 그 논문에 그 유지라는 단어를 그대로 영어 그대로 유지라고 썼어요. 유지. 그것 때문에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긴데 정치부 기자들이 되게 부글부글 끓었대요. 윤석열에 대해서 계속 좋은 기사만 내기는 어렵잖아요. 언론이라는 그렇죠. 게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 네. 그리고 비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있나? 워낙 이제 그런 기사들을 내기 어려우니까 그 본격적으로 윤석열을 등판하고 사실은 얼마 전부터도 그게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X파일부터 시작해서 네. 과연 장모 관련된 그리고 아내 관련된 의혹이 나오지 않을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풀고 가야 되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존의 40, 50, 60 세대가 사실은 아무래도 2030보다는 정치에 좀 더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관련된 의혹이나 내지는 윤석열을 좋게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윤석열이 보여줬던 행보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20, 30대는 그분들만큼 자세하게 알고 있진 않다는 않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의 뭐 아내 내지는 장모 관련된 의혹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제기됐을 때 더
더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게 분명한 어떤 변곡점이 될 거다. 이게 해명이 되든 해명이 되지 않든. 근데 그걸 이제 언론이 좀 잘 다뤄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사실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의혹만으로도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아, 그때 많이 나왔죠. 장난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윤석열 측 어떤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그만큼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20대들은 사실 살기 바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절대적으로 의지도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지금 형성된 여론에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만큼 보도가 되지 않으니까 윤석열 의혹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고 그거 그냥 여권에서 그 사람 떨어뜨리려고 내보내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들도 보긴 봤었어요. 언론이 언론 지형이라는 게 기울어진 지 벌써 뭐 지금 그게 근래의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걸 감안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검증을 하면서 오히려 윤석열을 키워주는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한때 대선 후보가 될 정도로 컸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유승민을 키워준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단 네. 말이죠. 의도치 않게. 네. 그 당시에 기억하세요? 2015년에? 아 그럼요. 그 국회 연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반기 들었다가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그리고 바른정당까지. 그러니까 정치에는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윤석열도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 지지율을 보면 비슷한 패턴이 좀 있어요. 윤석열이 뭔가 정권과 맞서는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진보 언론에서 비판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추미애 장관과 또 갈등도 있었고 할 때 지지율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려요. 반면에 추미애 장관과 갈등이 좀 잠잠해지고 언론도 뭐 별로 주목을 안 하면 또 지지율이 한 자릿수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추미애 장관의 뭐 그런 문제 제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의혹의 칼날이 정교하게 정말 딱 정확한 포인트에서 들어가지 않을 때 오히려 의도와 달리 윤석열이란 인물도 키워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한마디로 그 지지율을 보면은 관심이 떨어질 때쯤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관심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노력하는 어떤 그게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정부가 도와주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벌써 재보궐선거가 있은 지도 몇 달이 됐는데 네. 오세훈 후보 뭐 기억하시죠? 아, 뭐 예. 생태탕 네, 네, 뭐 관련 네. 의혹인 박형준 후보 네. 관련해서도 굉장히 사실은 의혹이 많았고 그쵸. 또 저는 그게 온전히 해명이 다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우리 입장에서 되게 분통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아 그것도 그냥 그쪽 후보에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걸로 갔었죠. 근데 저희 20대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 저희야 뭐 정치에 관심 많으니까 네. 당연히 아셨고 저도 알았지만 생태탕 후 박형준 후 뭐 입시 비리 후 몰라요. 그 밝혀진 게 뭔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었고. 그렇죠. 네. 오히려 뭔가 확실한 하나의 건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내지는 박영선 후보가 되면 어떤 서울이 만들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파지티브한 전략으로 갔더라면 오히려 2030이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그리고 선거 결과가 혹시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 시민분들도 그렇고 또 열린공감이나 또 다른 이제 매체들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목적이 2030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우리 목소리를 내는 데 좀 더 집중하고 검증을 하더라도 그쵸. 정확한 포인트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여당에서도 이제 20, 30대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실 필요가 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대학생들 어디서 이제 정보를 받냐 그러면은 대학교마다 에브리타임이라는 그쵸, 거기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는 너무 보수적인 성향이 이미 자리 잡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는 데가 에타밖에 없어요. 대학생들은 들어가는 데가 뭐 어디 커뮤니티 사이트 활동하는 데는 진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밖에 없었고 그 에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항상 올라오니까 사람들은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저희가 보여드린 자료가 에브리타임에 있는 그 친구들의 익명 댓글인데 네. 그 보수적인 그 보수에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윤석열에 대해서 아 이거 좀 해명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내지는 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지는 게 사실은 지금 현실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20대들은 뭐 지난 재보궐선거로 그 밑장 다 봤어 걔네들 우리 편 안 되라고 하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더 이렇게 사기 그쵸.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주당이 내부 분열을 그만하고 저는 이제 조금 더 청년층에게
다가오는 좀 현실적인 현실에 다 맞는 그런 어떤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다음 편에 다룰 주제지만 청년들이 좀 허탈해했던 뭐 그런 임명 과정들도 좀 있었었고 윤석열을 비판을 함에 있어서 청년들이 제일 요새 민감한 키워드가 공정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공정 내지는 원칙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왜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해서는 그 잣대를 동일하게 들이대지 않으려고 하느냐라는 포인트에서 사실은 비판을 하고 의혹 제기를 해야 이게 20대들, 30대들한테 소구력이 있지. 그냥 일반적인 뭐 언론이나 아니면은 다른 언론들처럼 그냥 짜잘한 거, 수십 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뭐 40, 50, 60한테는 모르겠지만 2030한테는 그렇게 큰 소구력이 없을 거라고 봐요. 옛날 드라마 제목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부재였던 것 같은데 왕관은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맞습니다. 그런 말처럼 자신에게도 그런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그 잣대를 이제 이겨내고 이겨낸다는 건 이제 해명이 되겠죠. 제대로 된 해명. 그게 있어야 됐는데 과연 윤석열한테도 그것이 있을 것인가. 보수 언론 쪽에서는 뭐 많이 실드를 쳐주려고 하겠죠.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야 윤석열 안 되면 갈아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 맞아요. 언론들도. 맞아요. 이거는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사실 대통령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가의 얼굴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행정부 수반이고 네. 하니까 당연히 언론의 비판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다뤄야 된다. 또 걱정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경력이 없잖아요. 정치적인 경력이. 검찰총장에게 사실은 정치적인 직업도 아니고 행정부 어떤 임명직 중에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걸 한다? 우리나라 행정부를 이끈다는 것은 어떤 외교도 있고 경제도 있고 뭐 법적인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그 한 분야만 경험한 사람이 과연 정치를 잘 이끌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사실 얼마 전에 홍크나이트께서도 언급을 하셨었죠. 그렇죠. 검찰 통치만 해본 거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통치를 하냐. 그건 1%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직업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업이 뭔가 다른 일을 할 때 묻어난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교육학과 하다 보니까 자꾸 저도 모르게 남을 가르치려고 좀 해요. 설명하려고 네. 하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묻어나는 거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인 게 기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기자들을 어떤 소스로 활용하는 정보를 흘리고 비사실 공표 같은 그렇죠. 뭔가 기자들이 국민을 대리해서 나한테 질문하고 나는 거기에 마땅히 임한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너네한테는 그냥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줄게 너네는 받았으면 돼 라는 마인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인은 검사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이미지를 어느 정도 벗느냐 내지는 벗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중들의 평가가 굉장히 냉정하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전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하는 행보들을 보면은 딱 정확히 타겟이 저희 젊은 세대들이 아니라 어떤 좀 이렇게 40, 60대 이런 어른층들에 대해서 많이 초점이 잡혔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렇게 어르신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딱 확고하게 노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분들을 믿고 그런 어떤 그거에 맞게 해명을 계속 해나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 2030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재벌고 선거 표만 봐도 아시잖아요. 이미 국민의힘은 뭐 나락으로 떨어졌어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론조사부터 이렇게 엎어지고 물론 다른 이슈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20, 30대는 굉장히 센스티브한 존재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거에 맞춰서 저는 아무런 해명이 없었고 오히려 그런 점에서 20, 30대들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여러 편의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20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유연해요, 생각이. 맞습니다.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20대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나는 이쪽 편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선거를 보면 사안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동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뭐 단적인 예로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언론에서 뭐 방역 실패다 이렇게 막 진짜 고사를 지내고 네.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세계 거의 제일 잘했어요. 네. 마스크 대란도 잘 넘겼고 그런 거에 대해서 20대들이 평가를 해줬어요, 분명히. 네. 20대들은 그냥 태생이 보수적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이후에 2021년 넘어오면서 민주당의 뭐 그런 과오로 생긴 두 건의 이제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냉정하게 네. 우리는 뭐 민주당 편을 들 수 없다라고 해서 반대쪽에 투표를 한 거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20대들이 무조건 보수적이다. 쟤들은 설득이 안 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놀랐던 게 민주당이 아니라 생각했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영선 후보의 대결은 오래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했던 그 사건 있잖아요. 급식. 자기들의 어떤 밥을 걸고 국민투표를 했던 사람인데 네, 20대들이 과연 그 사람을 뽑을까? 이제 그들이 20대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런 판단을 해서 안일하게 대처했던 건 있다고 봐요. 근데 결론은 박영선 후보의 지역구인 구로구에서도 국민의힘이 우세하게 나왔었었죠.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제가 이제 20대고 또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20, 30대들은 어떤 정당, 정치적인 이슈들보다 자신의 삶의 문제 있잖아요. 진짜 그 삶에 대해서 개선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지 어떤 네거티브 전략 아니면 또 어떤 의혹에 대해서 우리 믿고 가는 거야 라는 그런 태도들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상당히 사안 사안별로 유동적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 편이겠지 이게 아니라 네. 그냥 행보 하나하나에도 야 이거 이렇게 하면 20대들이 마음이 떠날 수가 네. 있구나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로 아까 박영선 후보 네. 말씀하셨는데 박영선 후보가 편의점에서 이렇게 포장 이런 걸 해주면서 그냥 봉다리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이렇게 마치 나이 드신 어머니께서 자식에게 이렇게 싸주듯이 이렇게 줬거든요. 네네. 저는 근데 그게 뭐 그분의 그냥 평상시에 뭐 품성이 배어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20대들이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저분 알바 한 번도 안 해봤구나. 아 약간 정치적인 쇼구나.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통역 네.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AI 이제 발전하지 않느냐 이런 네. 얘기를 물론 이제 박영선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네. 장관으로서 이제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니까 했겠지만 네. 그게 20대들한테는 아 저분이 20대들의 잘 마음을 잘 모르나?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는 후보가 되겠죠. 네. 후보도 지금까지는 외압에 맞서는 그런 이미지로 버텨왔지만 20대들한테 뭔가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예전에 안철수가 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순간 20대들의 마음도 떠날 거라는 거. 니들은 잘 몰라도 돼. 약간 이런 태도로 나가가는 순간 지지층이 싹 빠진다고 생각을 드는 거죠. 네. 사실 진정한 중도층은 20, 30대라고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우리가 진짜 생활 정치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라고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잠깐 청주에 있던 한 대학병원에 취직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갑자기 주거를 옮겨야 되니까 어떡하지 하다 알아보던 중에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버팀목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걸 해주시더라고요. 만 34세까지 1.5% 수수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정치 이런 현안들을 가져가고 이런 법안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걸 느꼈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는 홍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문재인 대통령이 20대들을 위한 정책을 핵심적인 걸 많이 했어요. 네. 실현한 게 병장들 월급도 10만 원을 안 넘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거의 뭐 40만, 50만, 60만 원 진짜 뭐 쭉쭉쭉쭉 올라갔거든요. 이게 20대 남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지만 네. 그래도 옛날과 비교하면은 진짜 천지개벽이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잘 홍보가 안 돼요. 맞아요. 20대 남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네. 홍보도 안 되고 네. 소위 이제 20대 남자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페미니즘 뭐 한다고 하면서 20대 여자 편만 들고 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게 수혜받은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블라인드 채용들도 많아졌었고 그 홍보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나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뭐 국민의힘 입당을 할 거다.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 완주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요? 이분 일단 정치 경력이 없는 걸로 많은 어떤 그런 당원들께서 태클을 거실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공세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경쟁 후보들로 그렇죠. 공세가 있겠죠. 또 현재 당직자들한테도 그런 공세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주 확률은 오히려 입당을 하면 저는 더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무소속일 때 좀 더 완주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요. 그게 당선이든 아니든. 저는 처음에는 완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파괴력 있는 후보다 완전 보수 쪽 인물도 아니고 네. 진보 정권에서 어쨌든 컸던 인물인데 그쵸. 이게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까지 얻어버리면 네. 야 이건 진짜 심각하다. 엄청난 정치 괴물이 네, 되는 거죠. 굉장한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조금 생각이 바뀌는 게 다른 사람 의혹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서 떴던 인물이잖아요.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본인 의혹에 대해서 지금 봤을 때는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과연 윤석열이 뭐 민주당이나 시민들의 검증이기 이전에 당내 검증부터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아 이거 쉽지 않겠다. 혹시 모르죠. 또 구수할지도. 아, 저희가 20대를 전부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20대들의 생각이 어떤지 저희 생각이 이렇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 20대들의 생각이 그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냥 그렇다는 거 그걸 이제 인정을 하고 같이 나눴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대답과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을 하고 20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를 좀 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역할을 20, 30대와 기성세대들 간의 어떤 의견 대립, 간격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